해운 전담 지원 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자본금 5조 원 규모로 내년 6월 정식 출범합니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열린 경제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사 설립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신설공사는 금융지원과 함께 해운산업 재건 정책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선박과 터미널 투자, 중고선 매입, 해운 시황 정보 제공, 노후선 대체 등입니다. 비상시 화물 운송을 돕는 국가 필수 해운 제도 업무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공사 법정 자본금은 5조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다만 설립 초기엔 통합되는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자본금과 정부 출자금 등 납입 자본금 3조 1천억 원으로 운영됩니다. 소속은 해양수산부, 소재지는 부산시로 확정됐습니다. 해수부는 이날 공사법을 발의했으며 연내 국회 통과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